산책로가 잘 돼 있고. 네. 매일매일 저는 이응다리를 이용하고 있어요. 기단강이라고 하잖아요. 너무 아름다워요. 금강의 장점은 쾌적하고 여기는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남아있는. 거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한 3년, 3, 4년 된 것 같아요. 금강의 가장 장점은? 네. 물 보면 좋잖아요. 물에. 아, 그렇죠. 마음도 평온해지고. 예, 예, 예. 네. 세종 시민들에게 금강은 어떤 이미지예요? 그냥 서울 사람한테 한강 같은 느낌일 수도 있죠. 예. 금강이 보이는 여기 아파트들이 비싸거든요. 또. 네네, 예. 그렇죠. 보완된다면은 더 좋아질 것 같다. 금강에 가까운 캠핑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세종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. 금강을 네. 더 관광 콘텐츠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이 주변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이에요. 네. 그래서 많은 분들께 아이디어를 공모받았어요. 가장 기대되는 아이템이 있다면 어떤? 이거나 이것쪽 같은데. 그러니까 뭐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저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아. 이런 거나 랜드마크나 이렇게 여름철에 탈 수 있는 거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얼마나 되셨어요? 거주하신? 1년 됐죠. 금강의 장점이 있다면? 이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면 이 산책로 걸어서 이응교를 한 바퀴 돌고 네. 야경에도 좋고 그렇습니다. 네. 가장 기대되는 아이템이 있다면? 경관이나 이런 놀이시설이 여기에 바로 강을 이용해가지고도 들어오면 좋겠네요. 지금 세종시 거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?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이응다리나 금강 평소에 자주 이용하시나요? 일단 날씨 좋을 때 이 산책로가 잘 돼 있고 가족들끼리 나올 수 있는 이런 데크나 봄, 가을에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. 서울은 좀 행사를 많이 하고 금강의 장점은 넓고 좀 깨끗하고 깔끔한 면이 좀 있어요. 기대되는 아이템이 있다면? 미디어 아트는 조금 세종에서 접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네. 더 사람들이 문화생활적으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세종시에 거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4년 됐어요.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기단강이라고 하잖아요. 너무 아름다워요. 5분 거리, 10분 거리에 강을 보면서 산책할 수 있다는 거. 강 보면서 자전거 탈 수 있는 기대되는 아이템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대관람차 이거요? 그 열기구가 있었는데 아 위에요? 여기 외국 친구가 있어서 열기구를 타고 싶다고 했었거든요. 미디어 아트 뮤지엄 안에서 뭘 보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. 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7년? 6년? 어떠세요? 이용해보십니까? 제가 애가 셋인데 아, 이응다리 중간에 화장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저귀를 갈든지 중간에 이제 셋 중 하나로 화장실 간다라 그러면 이제 전쟁 나는 거예요. 어떤 게 조금 보완이 돼야 될까요? 자주 여기를 빌려 쓰긴 하는데 예약하기에 너무 빡세다라는 어렸을 때 갑천에서 고기 구워 먹던 생각이 나는데 고기는 강도 보이고 좋은데 밖에서 고기를 사서 구워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어렵고 여기서 포장을 하면은 구워 먹는 재미가 없어요. 구워 먹는 캠핑의 느낌을 잠시 잠깐 가져갈 수 있는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긴 하겠어요. 가장 기대되는 아이템이 있다면? 이제 아무래도 수상레저. 물이라는 메리트를 가지고 이용을 못한다라는 게 너무 아쉬웠거든요. 관람차도. 관람차가 막상 타면 별거 없지만 타고 오는 거에 이를 두고 애초에 인스타그램 감성이라고 하는 세종 홍보할 수 있는 가장 큰 세종에 거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저는 이제 한 5년 정도. 금강 평소에 많이 이용하시나요? 집이 근처라서 산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참 이 점은 좋다는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? 길이 되게 넓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쾌적하게 좀 다닐 수 있는 것도 좋고 산책하기 좋은 것 같아요. 보완되면은 더 발전할 것 같다. 관리 같은 게 좀 잘 되면 이응다리도 네. 시설물이 이제 조금 노후되는 것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네. 혹시 이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아이템이 있다면? 서울에서도 비슷한 게 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잔디광장이나 그늘막 있으면 네. 더 좋을 것 같아요. 야영이 더 예쁘면 네. 자주 오지 않을까. 세종 씨 거주하신 지 얼마 됐어요?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자주 오시나요? 산책하고 싶을 때나 그럴 때 많이 산책하는 것 같아요. 한 달에 한 번 정도? 어때요? 낮에 올 때는 산책하기 약간 좋은 것 같고 밤에 올 때는 배경도 좀 예쁘고 불빛도 이렇게 나오니까 네. 더 좋은 것 같아요. 아, 네, 동의합니다. 금강의 장점이 있다면? 세종시가 그거 좀 거의 다 전체로 보이잖아요. 그게 한눈에 딱 보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점이 조금 더 보완된다면? 포토존도 조금 보완됐으면 좋겠고 찍을 때 멀리 있잖아요. 네네. 여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각각에 조금씩 배치되어 있으면 가장 기대되는 아이템이 있다면? 관람차랑 네.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여름 되면 이제 여름 휴가도 많이 나오니까. 지금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어요? 19년도부터 네네. 세종에서 거주하고 있어요. 어때요? 이용해보니까? 금강에서는 근처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놀거나 가족들이랑 같이 산책하고
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? 다 같이 어울려서 산책하기 좋을 것 같아요. 보안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. 보행교에 갈 때 다리가 좀 길어가지고 목마를 때가 있었는데 보행교에 자판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. 기대되는 아이템이 있다면? 수상 렌저 시절이 제일 기대되는 것 같아요. 그 물을 이용한 체험들이 네. 아직 좀 생소한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. 사장님 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네, 7, 8년 정도 됐겠네요. 건강에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? 일단 주변 환경이 쾌적하고 네. 주변에 또 공기도 괜찮고 운동하기 좋고 꽃도 많이 볼 수 있고 봄, 가을은 되게 좋아요. 하여튼 관리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또 보완됐으면 하는 점이 있을까요? 허브를 받다 보니까 겨울에 너무 춥고 여름에 너무 뜨겁고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네, 우리 봤어요. 그 안에 있을 때 대관람차 만들면 참 좋겠다. 바로 보셨군요. 네, 항상 얘기했었어요. 아, 그러세요? 네, 그래서 세종도 저 이런 걸 만들고 좀 더 발전시키면 좋겠다. 네, 수산 레저 시설도 좋고. 네. 얼마나 되셨어요? 8년? 어떠세요? 예뻐요. 자전거로 다녀요. 제일 좋은 장점이 뭐예요? 경치가 좋은 점. 경치가 좋은 점? 그러니까 아쉬운 점? 애기들이 놀 수 있는 거? 근데 많은데 네. 좀 더 있으면? 그럼 어떤 게 조금 더 필요할까요? 목걸이. 아, 포장 맞죠? 많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기대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전망대? 랜드마크 설치가 있으면 좋기도 하고 네. 실내 놀이 괜찮은 것 같아요. 세종시에 거주하고 계신가요? 네네, 4년 정도 됐어요.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아무래도 저는 이제 서울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 네. 되게 강이 크고 널찍하면서 또 개발이 약간 좀 덜 됐다고 해요. 오히려 저는 그게 장점인 것 같거든요. 아, 금강은 어떤 이미지예요? 쉴 수 있는? 네, 정신적으로 쉴 수 있고 네. 휴식처 같은? 네, 한강은 인공적으로 꾸며진 공원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. 네. 근데 여기는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남아있는 어떤 점이 조금 더 보완되면은? 뭐 애기들이 갑자기 뭐 화장실을 갈 수도 있고 네, 뭐 수유를 갑자기 할 수도 있고 네네. 그런 시설이 중간중간 하나씩 있으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. 가장 기대되는 아이템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잔디 광장 산책로, 그늘막 이런 힐링 공간 네네. 야간 경관기는 이런 것도 더 좋을 것 같아요. 이응다리에는 그런 게 잘 돼 있는 걸로 아는데 밤에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거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4년 정도 됐어요.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아이랑 이렇게 시간 보내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어떤 걸 더 보완해야 될까요? 교통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뭐 편의점 문 닫을 때도 있고 좀 놀다가 아기가 배고프다 그러면 되게 당황스럽고 좀 그렇더라고요. 네.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라고 혹시 아시나요? 네. 가장 기대되는 아이템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이거 수상 레저 시설 아이들이 꼭 멀리 안 나가도 생활권에서 네. 이용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저희 세종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. 네. 거기서 세종시 관련해서 많은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거든요. 네. 구독 한 번만 부탁드려도 돼요? 아, 네, 구독하겠습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인터뷰에서도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